아니, 이 추운데 바람도 불고 있는데 어디 갔지? 무슨 소리 들린다? 저기서 뭐 하나 본데? 설마 이걸 다 쓸은 건 아니겠지? 이거 지저분하잖아. 잘 쓸리지도 않고. 왜 쓸고 있지 저거를? 아, 왜 또 카메라를 들고 와? 정말 가을은 가을이네. 낙엽 봐, 여기서 막 떨어지는 거. 그 이걸로 하지 뭘로 해?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쓸어 담아? 자기가 좀 하던가. 여기 나 운동하는 데인데 지금 낙엽 때문에 내가 가다가 미끄러질까 봐 못 하겠는 거야. 아, 부러워. 아씨, 진짜 그 얘기 해주지. 제가 정말 이렇다니까요. 저희 집에 초강력 불호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네요. 작년에 아마 눈이 왔을 때 제가 한번 사용을 했는데 말이죠. 드디어 남편이 저 거대한 불호를 등에 지고 시원하게 출동하는데요. 와, 저거 보세요. 수북히 쌓여있던 낙엽이 순식간에 한 군데로 다 모아지는데요. 역시 장비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불호로 낙엽 청소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으면 한 시간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이 바람소리에 놀래서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다니는 모습이 왜 이렇게 귀엽죠? 바닥에 낙엽도 없고 먼지 한 톨도 없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어휴, 제법 무게가 나가니 중심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 몸이 휘청휘청 되는데요. 저희 남편은 정말 깨끗하게 잘하는데 저는 아마도 실력 부족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낙엽 청소는 빗자루가 아닌 브로우에 맡기자고요. 수고했네. 나도 기운 없어. 힘들어. 내가 이걸로 낙엽을 쓰려고 생각한 내가 바보다 진짜. 그러니까 시골의 낙엽은 빗자루로 쓸면 X 안 된다. 이거 브로우를 꼭 사용하세요. 있으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잠깐만 좀 보여드리게. 자, 이게 브로우입니다. 되게 커. 흔들지 마. 이렇게 커요. 여성이 쓰기 좀 힘든데 힘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우리 첼리맘이. 저는 쓸만해요. 네.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검색해 보시면 뭐 싼 거는 한 2, 30만 원.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델도 괜찮아요. 이게 모델이 카세이 E6502. 자, 요 벨트를 안 하면 뱅글뱅글 돌아요. 아니, 풀러... 엄청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어깨를 풀고. 응. 아, 이렇게. 브로우로 오늘 연통 청소도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간단하고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통 청소는 브로우가 하는 걸로. 일단 써보니까 편하긴 한데 과연 시골에 가면 이 브로우가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브로우, 엔진톱, 그 다음에 예초기. 예초기를 집어넣는 순간 브로우와 엔진톱을 꺼내잖아요. 다시 엔진톱과 브로우를 집어넣는 순간 예초기를 꺼내죠. 아까 나도 써보니까 편하긴 한데 그러면 어떨 때 주로 사용하지? 우리 브로우를? 첫 번째, 낙엽 치우기. 두 번째, 눈 치우기. 기타 등등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치워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크기가 거대해서 가격도 왠지 비쌀 것 같은 느낌. 이 브로우가 비싼 건 아주 비싸겠지만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뭐 아주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중가 정도의 중국산을 사용하면은 한 2, 30만 원대에서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고 그 정도 본전은 한두 해 안에 내 노동력으로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사면 싸네요. 네. 이왕 장만한 거 브로우도 오래 써야 될 텐데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이 브로우가 커가 크고 시끄럽고 운영이 복잡하고 운영이 힘드실 것 같지만 식사 마당 써보시면 운영이나 그다음에 이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한 점 없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두 번째
얘는 이행정 엔진 오일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랑 똑같이 꼭 혼합유를 넣으셔야 되는데, 간혹 여기다가 휘발유만, 혼합유가 아닌 휘발유만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셔서 고장이 많이 나와요. 제 브로어에서 많이 고장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휘발유만 넣었을 때예요. 이게 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엔진인 줄 알고 휘발유를 많이 넣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25:1이나 50:1을 지키셔서 엔진 오일하고 혼합하셔서 기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 정보가 있으면 미리 알고 이렇게 기름을 안 넣지만 정말 모르고 실수로 이렇게 기름을 넣었을 때 어떤 고장이 날까요? 똑같아요. 요거나 엔진톱이나 다 똑같은 증세의 고장이 납니다. 피스톤 벽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기스가 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압이 안 생겨서 이게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시동도 안 걸리고 심하면 엔진을 보링해야 돼요. 제일 비싼 수리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혼합유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 보관도 중요하겠다. 네, 보관. 보관은 여기에 엔진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차단하는 노즐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모델이면. 근데 제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노즐이 잔유를 다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갖고 완전히 태워버려요. 이거는 다 엔진톱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예청도 똑같고 맨날 눈을 얘기하는 거. 보관할 때 잔유를 없이 해라. 남아있는 기름은 한 방울도 없이 말끔히 버리던지 사용하던지 해라.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엔진톱도 그렇고 예초기도 그렇고 보니까 시동 거는 게 자기도 되게 막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 얘는 어때요? 시동 잘 걸려? 제일 안 걸려. 얘가? 얘가 제일 잘 안 걸려요. 얘는 엔진이 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것도 힘들고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럼 어떻게 쉽게 거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한 건 없네. 요령으로 다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걸 때는 여기 뽁뽁이라 해가지고 기름 끌어올리는 거 6번 정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초크를 닫으신 상태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림으로 나오면 초크가 닫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초크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을 당기세요. 세 번 당기면 안 돼요? 많이 당기면 노킹이 생겨요. 노킹이 생기는 이 안에 기름이 차거든요. 두 번만 당기시고 닫고 그 다음에 닫고 하셔이 상태에서 한번 부릉까지만 걸리면 되거든요. 그 상태 닫고 거시고 그럴 때 그래도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트 스위치를 스타트 시킨 상태에서 불온 전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엑셀레이터를 당긴 상태에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거든요.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면 엑셀레이터가 살짝 당겨주는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거시면 좋고. 되게 어려워. 또 한 가지 팁. 그래도 시동이 잘 안 걸렸다. 네. 안 걸린다. 그럴 때 거의 노킹 현상이 많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건 노킹이 잘 생겨요. 그러면 얘를 빼고요. 얘를 풀어요. 여기 오면 기름이 많이 묻어있을 거예요. 기름 여기서 닦고 여기를 에어브러쉬로 불어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얘 안에 있는 오일을 좀 날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오면 거의 잘 걸려요.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면 그래도 잘 안 걸리잖아요. 그럼 얘를 풀은 상태에서 WD-40을 뿌리셔서 조립하시고 시동을 거면 부름 한 번에 잘 걸려요. WD-40을 집어넣는데 시동이 걸리면 내 엔진은 멀쩡한 겁니다. 기화기가 문제 있고 카브레타가 문제가 있는 거, 요거만 점검 받으시면 돼요. 요거는 자기가 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센터 가셔서 카브레타 청소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WD-40을 넣고 불꽃까지 잘 튀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심각한 고장입니다. 털 이렇게 다 엉키기 시작한다. 얘 또 얘 때문에 잠 못 잤죠 이렇게 우리. 지겨워. 왜요? 위에 지붕 올라가서 난리치는 거야? 택배차도 못 들어오죠? 우편물도 못 들어오죠? 또 저희도 못 나가죠? 여기는 완전히 그냥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얘로 눈이 올 때는 얼른 일어나서 깨끗하게 눈을 치워야 됩니다. 눈 왔을 때 얘로 치우는 장면 또 보내드릴게요. 작년에도 내가 치웠잖아요, 한번. 그래도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계신데. 예, 오늘도 저희 영상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예삐도 안녕해주세요. 너는 오늘부터 저 위에 이제 못 올라가, 이제. 가을이도 안녕.
들어가자. 바람 분다.